안녕하세요. 한국인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코타입니다. 영어로는 웨이더 푸죠? 곰돌이 푸. 쿠마노 푸산. 오, 되게 길다. 되게 길. 쿠마노가 곰돌이에 푸산, 산을 붙여요. 중국은 웨이니 숑. 영어랑 비슷하긴 해요. 그 푸가 숑이에요? 숑은 푸인 거예요. 숑 자체가 그냥 곰인데 뭐 팬다 있잖아, 팬다. 숑마오 이렇게도 해요. 곰, 고양이인 거지. Alice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부시기노쿠니노 아리스. 부시기노쿠니노 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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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 좀 비슷하다. 아리스. 아리스. 지괴더 고자 아리스. 뭐라고요? 지괴더 고자. 지괴더 고자 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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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는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스노우화이트. 백설공주. 시라유키 히메. 시라유키 히메. 시라유키 히메. 히메가 뭐죠? 히메가 공주. 공주 히메. 공주. 센 히메. 중국은 바이슈 공주. 공주가. 네, 공주. 그 한국 그 그대로인 거예요. 백설공주인 거죠. 바이슈 서른 눈이라는 거잖아요. 바이슈 공주. 똑같아요. 네, 네. 영화 이름. 와. 겨울 왕국. 아나도 유키노조. 아나가 아나. 아. 아나와 언니. 유키가 눈의 공주. 여왕, 여왕이다. 눈의, 눈의 여왕. 여왕. 그래서 아. 아나도 유키노조. 이게 인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근데 뭔가 엘사 이름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 아나 엘사 이럴 수도 있는데 유키노조. 뭐 그래요. 중국은 빙쇄 지연. 아예 빙. 다르게 지었어. 빙쇄. 빙은 얼음인 거고 쇠는 눈인 거예요. 지는 약간 이상한. 그리고 연은 인연인 거예요. 오케이. 눈 속에 있는 이상한 인연들.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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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 아리스 아니야 그거? 아리스. 완전 모르겠어. 저도 이게 겨울 왕국을 한국어로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중국어 어떻게 엘사를 부를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러스. 아이얼샤. 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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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시는 분들께. 애니메이션인 건 다 한국에서 접했어요. 아. 네, 한국에서 접하고 보고 그래가지고. 라이언 킹? 라이언 킹. 똑같다. 라이언 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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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 킹거. 라이언 킹거. 그. 그. 킹구. 킹구. 응. 구가 킹구. 뭐예요? 킹. 그냥 아, 킹의 발음 킹, 자체가 킹구. 킹구. 응. 아. 중국어는 狮子王. 왕. 발음 그대로 사자왕인 거예요. 아. 사자왕. Little Mermaid. 니나 공주. Little Mermaid. Little Mermaid. 그대로예요. 아. Little Mermaid. Mermaid. Little Mermaid. 응. 아우 귀여워. 중국은 美人鱼. 한글로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미인어인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 물고기. 네, 아름다운 여자 물고기.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아마도 네모리 히메. 네모리 히메. 잠자는 공주. 네모리 히메. 중국어는 睡美人. 완전 다르죠. 睡는 잠잔다. 美人은 미인인 거예요. 메인. 잠자는 미인. 다 미인이라고 하는구나. 공주가. 네, 공주를 공주 하기도 해요. 백설공주처럼 말쉬의 공주이라고 하긴 하는데 약간 이게 잠자는 뷰티인 거잖아요. 아. 이게 영어에서도 뷰티라고 표현하고 이걸 공주 표현 안 하니까 약간 메이른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는 다 그냥 공주가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는 뭐 히메였다가 다른 거였다가 그러고 약간 중국어도 공주였다가 막
다른 거였다가 이게 좀 헷갈려요.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한국어하고 일본어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일본어 완전 다르더라고요. 한국어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들었던 게 있어서 약간 익숙하긴 한데 일본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뭔가 영어 발음 차이도 물론 재밌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한자? 에서 온 언어잖아요. 이 세 나라가 그래서 막 곤주가 중국어 했을 때랑 한국어 했을 때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음까지 비슷하기도 하고 일본어랑 한국어랑 중국어 비교했을 때 한자로 나타내면 다 똑같은 한자를 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저는 일본어랑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중국어를 들었을 때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되게 재밌었어요. 언니 제 머리가 무슨 컷인지 알아요? 나 뭐라고? 내 머리 무슨 컷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아 힘에? 맞아요. 제가 사실 힘에였어요. 이게 옛날 일본 곤주 머리라서 힘의 컷이라고 불려요. 맞다. 다들 오늘 힘에를 배워가시길 힘에.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나라별 만화 캐릭터 발음을 비교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